온라인 수업 대구 미래교육연구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까지 소식과 모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방입니다. 과제방은 선생님께서 어떤 과제를 제출하라고 특별히 방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과제라던가 어떤 프로젝트 결과물, 중요한 과제물을 여기에 제출하도록 선생님께서 별도로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과제 가운데 다른 친구들의 과제를 볼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네, 중요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자기 자신만 확인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친구들끼리 같이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과제는 자유형이라는 형태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과 과제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선생님께서 밥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 만들기라는 과제를 내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조리한 결과물을 사진도 올리고 느낀 점을 써보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친구의 결과를 한번 눌러보면 이 친구는 맛있는 계란 볶음밥을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친구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는 바로 자유형 과제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 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른 친구는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른 친구의 결과를 한번 보려고 하니 본인이 작성한 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과제방은 비공개 과제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과제방의 종류 잘 알게 되었나요? 다음은 알림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설명드릴 부분 없지만 학급 홈페이지에 쓰는 알림장처럼 위드랑에서도 알림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주간 안내를 알림장에 올려놓으셨네요. 그런데 아랫부분에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 네 가지 방향으로 펼쳐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알림장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네요. 알림장 끝! 그러면 사진 영상에 대해서 어떤 메뉴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영상을 클릭하면 어디서 많이 본 메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식에서 글을 쓰면서 함께 올라간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여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모아놓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유방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 때 여기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식 파일 모듬이라는 폴더가 있지만 폴더 만들기를 통해서 운동이라는 폴더를 만들 수 있고 운동이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내가 올리고 싶은 자료, 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소식과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이 해당되는 곳에 딱 놓아두고 올리면 이 자료는 친구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유방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의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 보이나요? 과제가 여기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알림장도 마찬가지로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위드랑에 들어왔을 때, 아, 알림장이 기록되어 있구나. 과제는 언제까지구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위드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드랑 어려운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욱 쉬워지는 위드랑. 온라인 수업에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만 안녕! 휴, 끝났네요. 바이바이!